안녕하세요. 야유로아트입니다. 오늘 수업 나와 있는데요. 자, 우선 그 전에 희망을 한번 했고, 자, 두 번째로 올리는 단계를 오늘 교육을 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희망을 할때 이렇게 계열과 어떤 나열에 대해서 쭉 잡아놓고, 이제 여기서 희망으로 색깔을 옮길 거예요. 자, 이제 시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저번에 했던 것처럼 이제 요 영역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따듬으면서 천천히. 색깔의 변화를 주면서 살살 밀어주세요. 그러면은 밑에 기존에 있는 색깔에 한번더 덮는 거기 때문에 좀더 깔끔한 색깔로 유도해 낼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발라지는 느낌이 안착이 훨씬 더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밀어서 색깔을 유도해 나가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쁜 색깔이 만들어지죠. 밀어쳐야지 무슨 더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죠? 그렇죠. 여기도 조금씩 따듬어 주면서 거칠다라고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깨끗하게 이제 정리를 하면서. 자, 항상 비교를 해보면 이 끝점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죠. 이렇게 눌러서 색깔을 확실하게 안착이 되게끔 만들어 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쭉 내려보세요. 색깔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어때요? 단순하면서도 밀도감이 좋죠? 자, 여기도 천천히 색깔을 올립니다. 지금 지난 부분 먼저 그렇죠? 찾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정리해 나가는 거죠. 핵심적인 부분들. 이제는 그 밑에 발려져 있는 거에 대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훨씬 더 이쁘게 안착이 돼요.
자, 여기는 이제 굴곡이 있죠, 그렇죠? 굴곡 부분도 깨끗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쭉 깨끗하게 이제 곱게 방법 동일해요. 저번에 했는 것처럼 면을 나누듯이 이거는 조금 더 쪼개서 면 분할을 더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단순해지면서 색깔이 안착이 되는 거예요. 좀 단순해졌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면이 형성이 됩니다. 붓은 네. 얻는 물감을 얻는 식보다 계속 이렇게 문지르면서 이렇게 들어보는 예, 문지르는 게 바라지는 거죠. 이게 문지르면서 이렇게 눌러주면서 여기 안에 홈을 메꾸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면 분할이죠, 계속. 면 분할할 때 경계 부분은 계속 풀어주면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지금? 네. 좀. 면을 계속 좀 쪼개주고 있죠. 그렇죠. 굴곡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조금씩 밝은 쪽으로 이동이 되면서 자, 위로 갑니다. 이럴 때는 이제 경계선을 좀 풀어주면서 훨씬 더 조금씩 자연스러워지고 있죠. 예뻐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딱 정리를 좀 깨끗하게 좀 해주고 그쵸? 자, 화이트 부분도 이렇게 정리해 나갑니다.
이 모서리 있는 부분들도 깨끗하게 정리해 주고요. 자, 저 뒤쪽으로도 깨끗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자, 한번 끊어주시고 이번에는 물방울 종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어두운 부분들을 이렇게 형태를 잡아요. 잡고 물방울이 들어갈 자리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냥. 위치로 잡고 같은 계열이죠. 색깔이 적당하게 위치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풀어주는 거죠. 밑에 그림자 부분만 살짝 해서 풀어주고, 풀어주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밝은 부분. 밑에 자, 여기에 다시 한번 치고요. 다시 한번 밑에 이렇게 반사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도 있고 이렇게 좀 물방울 같다. 그렇죠? 신기해. 이때 이렇게 되면 물방울이 나오죠? 그렇죠? 하이라이트. 자, 이렇게 잡고 잡고. 자, 여기 한번 찍어주고요.
다시 한 번. 이렇게 되면 피망이 네,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정리를 이제 조금씩 한 번씩 여기. 이렇게 해주고요. 네, 이렇게 해서 피망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자, 피망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외로아트였습니다.